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일상의 우리의 평범한 시간에 하늘의 시간이 만나게 되는 하늘의 시간이 쿵 하고 이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때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또 이번 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를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시간으로 볼때 하늘의 시간이 보이지 않게 매우 답답하고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 때에 쿵 하고 만나는 그 기적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